大家好，欢迎来我们第26节课。26번째 수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他们在一起呢，已经靠近内哦。下个星期他们举办婚礼是吧？还记得吧？그거기억나죠？했던거들고그래서举办했던거기억나시죠？그거아직잘모르시겠으면블로그에포스팅된거확인해주시고요举办婚礼했으니까이제그다음에이야기들을해볼텐데举办婚礼한얘기썰을결혼한썰푼다그래가지고이제썰풀이를할거예요결혼한썰푼다요거는백할시점에서네가내게프로포즈를했어라고문제만들어보세요그가나를향하여그가나에게무릎을꿇고이렇게향했잖아요그래서다른전치사보다시향자가잘어울려요그렇죠타샹워求婚了타샹워求婚了그가나에게프로포즈를했다타샹워求婚了나는그아그가나에게물었다너내와이프가되어주겠니내동료가되라내와이프가되어줄래내와이프가되어줄래뭐뭐해라그래서쭈어쓰시면되고요너쭈어그래서뭐뭐하해할래니까야라고질문하시면되고요자1번타샹워求婚了你要做我的老婆吗？你要做我的老婆，我的爱人吗？你要做我的妻子吗？你要做我的老婆吗？你要做我的老婆吗？他问我，你要做我的老婆吗？나는생각했다나는답은했다他问我，你愿意做我的老婆吗？我나는그단순히응한게아니라그걸받아들인거예요그래서뭐다잉러라고풀주님이쓴것처럼뭐다잉러와나는마음을가득담아서한자의마음을가득담아서기꺼이그의아내가될거야라고하려면我答应了是的是的是的你要做我的老婆吗我答应了我愿意做他的老婆是우리프로즈형님그거아마저기숙모할때백부백모할때그숙모가될수는없잖아요우리는와이프가돼야되니까다시한번확인해보시고요1 2 3번쭉다다시해볼게요같이시작他向我求婚了他问我你要做我的老婆吗我答应了我愿意做他的老婆그가준비한반지는비싼건아니었지만합칠게요하지만나에게있어서이반지가세상에서제일예쁘다그가준비한반지는그렇게비싸지는않지만비싸다꽤하지만나에게있어서이반지는반지지에줄세상반지여기다끼나세상에서제일예쁘다타준비한쓰셔야돼요타준비한반지그닥비싸지않다好到现在写的都对지금까지쓰신거다맞게쓰셨고요자그가준비한반지는비싸지는않지만하지만나에게있어서이반지가제일예쁘다라고쓸거고요접속사는선택이에요뭐떠오르면비록써도되고요안떠오르면안써도괜찮아요我愿意做他的老婆好下一句你们在写吗지금쓰고계신가어好的啦他姐姐谢谢감사합니다他准备的戒指没那么贵不太贵그렇게비싸진않았지만对可是对我来说这个戒指우타났어요저是저世上最漂亮약간世界는我이 we are the world 의느낌이있어가지고요런감성전달이조금덜한것같아요그래서世上한자그대로그냥이세상그냥저世上最漂亮이더예쁜것같아요他准备的戒指不那么贵可是对我来说这个戒指世上最漂亮世界上도괜찮아요근데정말 we are the world 느낌을줄거면世界上그리고그냥우리말그대로세상예쁘다라는느낌을줄거면世上不是那个对错什么的就是语气就是我觉得这个更好听좀더듣기가예쁜것같아가지고可是对于我来说这个戒指世上最漂亮好的다시한번마지막으로시작他准备的戒指不太贵不那么贵可是对于我来说这戒指世上最最最最漂亮好앞에虽然있어도좋습니다없어도괜찮고요他准备的戒指不那么贵可是对于我来说世上最漂亮好的还有第六句여섯번째문장은내남친은뭐낭만이라고는알지도 못하동잘 모르동지만그시我觉得그는되게따뜻해뭐꼭낭만을동해야따뜻한건아니니까
그 낭만은 동하지 못하지만 따뜻해. 그래서 나는 걔랑 결혼하려고. 자, 결혼하다는 뒤에 목적어를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걔랑 결혼한다라는 패턴으로 꼭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 한번 해볼게요. 내 남친은 쥐뿔뿌똥 낭만이지만 하지만 내 생각에 그는 따뜻하고 그래서 나는 그 남자랑 결혼을 하려고 한다. 어떤 남朋友 뿌똥 낭만. 자유로운 영혼이 왜 이렇게 잘해? 1등 했어. 我男朋友不懂浪漫，可是我觉得他很温暖。현이님그는사람이에요？현이님이쓰신거는막강아지뭐이런거。他的男，我的男朋友不懂浪漫，但是我觉得他很温暖，是따뜻하다温暖。약간热情은좀친절한느낌은있어요。그따뜻하면温暖。我的男朋友不懂浪漫，可是觉得他很温暖。그래서나는그와결혼을하려고해。그래서 영어로는 so, 중국어로는 so이. 我的男朋友不懂浪漫，可是我觉得他很温暖. 所以我想跟他结婚. 근데 여기 하려고 한다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려고 해. 의지를 좀 담아볼까요? 여러분 조동사에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없으면 결혼합니다라는 느낌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냥 我跟他结婚은 그 느낌을 못 담고 나는 그와 결혼합니다라는 느낌이라서 난 결혼하려고 그런 느낌을 담으려면 조동사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그때 내 의지가 들어갔으니까 我要跟他结婚 만약에 하고 싶기만 하다면 我想跟他结婚 이렇게 조동사를 좀 많이 써주셔야 말하는 느낌이 나요. 所以我要跟他结婚. 好, 앞으로의 날들은 어떨까? 자, 요거는 추측. 요것도 조동사가 필요하겠죠? 앞으로의 날들은 어떨까? 이렇게 생긴 조동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어떨까? 좋을까? 안 좋을까? 일단 8번부터. 앞으로는 이후. 그래서 한 중국어로는 이호. 앞으로의 날들은 우리가 생일 때 카메라 주면서 많이 썼었어. 앞으로의 날들은 어떨까? 이후의 날들은 어떨까? 이후의 날들은 어떨까? 잘한다. 그리고 자, 가끔은 그런 때도 있겠지. 그런 때도 있으니까 있을요, 있어요. 그런 때도 있겠지. 요스호 느낄 거예요. 요스호 쥐에다 대화가 오면 리얼더라이. 대화가 안 오면 리얼. 이거 옛날에 했잖아요. 그리고 합이 오면 허더라이. 합이 안 오면 이거 했었어. 이렇게 막 했었어. 이렇게 했던 걸잘 기억해 보세요. 聊得来, 聊不来, 合得来, 合不来 했었어요. 그러면 有时候觉得 聊不来, 有时候觉得 合不来. 만약에 그럴 때도 있겠지라는 느낌을 주고 싶으면 다 会 붙이면 돼요. 有时候会觉得 聊不来, 有时候会觉得 合不来. 可是 하지만 분명히 떡볶이 먹을 때 했었잖아요. 틀림없이 천생연분이야라는 문장을 할 때. 그럼 제가 8, 9번을 하는 동안 여러분 10번을 완성해 주세요. 이후의 날들은 어떨까? 有时候会觉得我们合不来，有时候会觉得我们聊不来，但是可是 아직도 못했어. 아직도 그 얘기야. 아직도 有时候야. 하지만, 누가 잘하나. 하지만 틀림없이 지금보다는 행복할 거야. 그럴까? 그럴까? 可是肯定比现在更幸福. 잘한다. 可是肯定 틀림없이 比现在 지금보다 更幸福 더 행복할 거야. 프로지오님 박수. 有时候觉得聊不来，有时候觉得 合不来，可是肯定比现在更幸福，肯定会比现在更幸福。是，前面都会，要么都是些什么意思啊？可是一定会更幸福，一定比现在更幸福，一定会比现在更幸福，肯定会，一定会比现在更幸福。好，자기야，亲爱的宝宝，我们过上好日子哦。 우리 프로지님은 오늘 거다 썼네. 오늘 내력 다 썼어. 친나이터, 오늘 过上好日子吧. 우리 꽃길만 걷자. 우리 행복하게 살자. 오늘 过上好日子. 자, 자유로운 영어님, 좋은 날을 보내야지. 그냥 날만 보내면 서글퍼서 안 돼요. 좋은 날을 보내야 돼요.
亲爱的，我们过上好日子。8、9、10마지막으로 정리 시작. 以后的日子会怎么样？ 有时候会觉得我们合不来，有时候会觉得我们聊不来，但是肯定比现在更幸福。亲爱的，我们过上好日子。 好的，那复习到这里 복습은 여기까지. 还有呢, 今天呢我们就在一起. 오늘이 진짜 그날이에요. 네 글자 举办婚礼. 今天就是举办婚礼. 그래서 결혼식을 올릴 거예요. 근데 举办婚礼 결혼식 올리다가 딱 단어가 한 개면 좋은데, 결혼식 올리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세레모니를 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 것처럼 중국어 다양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런 표현들을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탐은 쥐빤 훈니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쥐빤 훈니 한 다음에 자, 탐은 양가른 地方 둘바 있는 자리에서 민호원 민호가 물었어요. 아까 쥐빤 훈니 할때니왜 이렇게 쿠했어? 울었어? 아니 우리 엄마가 마마 쿠 어예 쿠 그슬 심쿵, 그때 행복해. 아, 그랬구나. 자기 정말 내 와이프야? 응, 나내 와이, 너, 내, 나는 네 와이프, 너는 내 서방. 그래서 오늘 행복한 날이라고 했더니, 무슨 소리야. 앞으로가 더 행복할 텐데. 라는 오늘 좀 힘든 시간을 좀 보내야겠네요. 여러분들도 뭐 결혼 이미 하신 분들은 그때를 떠올리면서 좀 추억에 젖어가지고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훈니를 배워놨어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까지 접수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쥐빠 훈니더시호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그냥 그 홀리에 올릴 때 쥐빠 훈니더시호. 그리고 두 번째 표현으로는 오늘 처음 보게 돼. 짜이 지혜훈디엔리샹 짜이 지혜훈디엔리샹 지혜훈 아는 단어죠. 지혜훈은 결혼, 그리고 디엔리가 세레모니인데요. 저 디엔리가 왜 세레모니냐면, 우리 리는 알아요. 그쵸? 리는 우리가 막, 예의 천에, 결혼식 준비 천에, 그래서 어떤 예의 있는 행동을 할 때, 천에, 그래서 치읓, 리는 배웠는데, 앞에 있는 저 디엔 자가, 요런 느낌이에요. 경전할 때 전자. 그러니까 뭔가 되게 소중한 걸, 손을 요렇게 받치고 있는 느낌을 그림으로 그린 거거든요. 굉장히 소중한, 약간, 향초 두개 꽂은 거를 떠올리시면 돼요. 약간 그 불당에서 향초 두 개를 꽂거나 아니면 되게 뭔가 종교 의식 같은 걸할때 향초 두개 꽂은 느낌? 뭔가 되게 소중한 행사를 할때 저걸 붙이잖아요. 그래서 지혜혼 디엔리라든지 뭐 여러분 학생이시면 毕业 디엔리, 뭐 졸업식, 결혼식. 그 다음에 어떤 디엔리를 많이 하지? 뭐 카이디엔, 개점 하는 거. 그리고 뭐 올림픽. 카이무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디엔리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지혜혼 디엔리. 그래서 남자 여자 신랑 측 신부 측 이렇게 약초 하나씩 꽂잖아요. 그초 하나를 이렇게 봉송하고 가는 한복 입은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이런 느낌으로 디엔을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혜혼 디엔리샹. 그럼 짜이 어디 어디 샹은 어떤 범위에서 어떤 걸할때 짜이 지혜혼 디엔리샹. 너는 니왜 셔머 쿠너왜 울었어? 니 자기 왜 셔머 왜 때문에 쿠 그리고 왜 셔머는 점이 여기 있어요. 왜 때문에 왜 셔머 쿠 쿠는 울다라는 표현이고요. 눈두개 그리고 개 그리면 돼요. 그래서 월월 이렇게 기억하세요. 밑에 있는 거 개견자예요. 그래서 여기 눈두개 개가 눈물이 쏙 빠지게 월월 하고 우는 거 그게 우는 쿠고요. 자기 왜 울었어? 니왜 셔머 쿠어. 여기까지만 해도 문장이 완성되는데 저 뒤에 그 저는 보어를 좀더 실어봤어요. 쿠 울긴 울었는데 쿠더 운 정도가 너무 리하이. 왜 그렇게 시게 울었어? 왜 그렇게 펑펑 울었어? 라는 느낌을 살린 거고요. 아 너무 길고 어려워졌어 갑자기. 그러면 중국어가 싫어지기 전에 그냥 에니왜 셔머 쿠 요것만 기억하세요. 왜 울어? 니왜 셔머 쿠. 짜이 지혜훈 典礼上 니왜 셔머 쿠. 짜이 지혜훈 典礼上 니왜 셔머 쿠더 너무 리하이. 在结婚典礼上, 你为什么哭得那么厉害？就是보니할수있는만큼하시면돼요哭得那么厉害는하고운거고요그냥哭는하고운거그래서그느낌을살리고싶은만큼하시면돼요한번만읽고넘어갈게요在结婚典礼上你为什么哭得那么厉害？厉害는긍정문부정문모두사용가능한가요한국어의대단하다의뜻이에요그래서우리쪼리님이질문하셨죠요거질문이에요대단하다. 너
진짜 대단하다랑 대단해 느낌 다할수 있어요. 그래서 뭐 페이님은 정말 대단해요. 단어 100개 외웠다고요? 이때도 리할. 그래서 제가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처먹고 막 있으면 아 진짜 저거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투 조절하시면 돼요. 아하 탄 리할. 정말 눈치가 없어 저렇게 없을 수가 있어 리할. 그때도 쓸수 있고 와 저렇게 여자 마음을 잘 알다니 리할 또 그래. 한국어랑 똑같아요. 네, 在结婚典礼上，你为什么哭得那么厉害呀？왜이렇게시게울었어？이게典礼是 ceremony 라는뜻이고요。아니이看到我妈哭啊，그냥我妈哭알잖아요。우리엄마울었어，我妈哭。근데여기중요한거는자펜들고동그라미두개만칠게요。이지오뭐뭐하자마자이렇게됐어。혹은뭐뭐하기만하면저렇게돼라는표현인데요。내가看到보았다오。워마쿠 우리 엄마가 우는 거를 칸다오 보았다오 그리고 쯔오 저스트 런 무주 배운 적이 있어요. 런 무주 뭐였어요? 우리가 외박할 때런 무주 참을 수가 없어 그때 배웠잖아요. 런 무주는 참을 수가 없었어. 띠아오 옐레이 띠아오 옐레이가 어려우시면 그냥 런 무주 쿠 참지 못하고 울었어 이렇게 쓰시면 돼요. 띠아오 옐레이 세 글자가 너무 길고 어렵다 그러면 그냥 쿠로 바꿔 쓰시면 되고요. 그냥 쿠 바꿔 쓰시면 되고요. 나는 띠아오 옐레이 외워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또 하면 돼요. 별로 또 어렵지 않거든요. 자, 띠아오는 일단 떨어뜨리는 거니까 손으로 떨어뜨리겠죠. 손에 들고 있던 거를 손으로 들고 있던 거. 그리고 요거 그 우리나라 말에 아야 어여 오여 우여 할때 자, 핸드폰 들고 시작할까요? 손으로 들고 있는 핸드폰인데 이게 날 1, 10. 새끼 1, 10. 1고 씹었어? 그러면 떨어지죠 이게. 아 일십 손으로 들고 있는데 아 일십 했어 그러면 떨어뜨려요. 그래서 아 일십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 읽고 씹네 아주 그냥 그럼 내 인간관계에서도 떨어지는 거지. 떨어뜨리다 떨어지다 이렇게 또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아 일십 손으로. 그래서 떨어진 게 근데 뭐예요? 얘는 눈 안자 안과 할때그 안자고 뒤에 있는 거는 아주 아주 쉬워. 이게 눈목자잖아. 이게 눈목자인데 여기에 물수가 있죠. 눈인데 물 있으면 그게 뭐예요? 여기 눈인데 이렇게 물 있으면 이거 눈물이에요. 눈물 눈인데 여기 물 있으면 이거 눈물이에요. 그래서 아 일시 띠아오 옐레이 띠아오 옐레이 하면 눈물이 흐르는 걸 런무주 참을 수가 없었어라는 표현이 될 거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워이 칸다오 모마 쿠아 워조 런무주 띠아오 옐레이 我一看到我妈哭啊，我就忍不住掉眼泪，掉眼泪。그래도어려우면我就哭。我一看到我妈哭啊，我就忍不住哭。쓰시면되고요。하지만这是이것은这个眼泪，이眼泪는幸福的眼泪，幸福的眼泪。이거는행복의눈물이야。헤헤헤헤，약간대헤같은느낌。헤헤대헤이看到我妈哭啊，我忍不住掉眼泪啊。是，好的，여기까지다 보셨고요. 마지막 한 번만 읽고 넘어갈게요. 이 칸다오 오마 쿠, 오쥬 런, 부쥬 띠아오 옐레이, 스 싱푸 더 옐레이. 헤헤, 헤헤, 떼헤. 그리고, 그랬구나, 라고 할 건데요. 나루호도 같은 느낌인데요. 자, 요거는 근데 HSK 5급 표현, 유엔라이 루츠.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유엔라이 루츠 대신에 써놓으세요. 아, 유엔라이 쩌양. 유엔라이 루츠는 약간 잘난 척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랬던 거였거든 그럴 거였구나 이런 느낌. 그래서 그냥 더 자연스럽게 하고 싶으면 아 原来 这样 그렇구나 아 这样 에이 这样 에이 这样 原来 这样. 그래서 루자는 같을 여 뭐뭐와 같다. 츠자는 언제나 이거를 의미한다고 지난번에 비츠 비츠 할때 알려드렸어요. 피차 피차 할때 알려드렸거든요. 그러면 原来는 원래 루는 그거와 같다, 즈 이것과 같다. 그러니까 합치면 原来这样이 돼요. 原来这样. 아 그랬구나. 原来这样. 편하신 걸로 기억하세요. 原来这样. 你现在真的是我的老婆吗? 지금부터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어요. 너 现在 지금 真的 진짜로是我的老婆吗? 내 와이프야? 라고 물어봤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야 할건 真的와 是의 위치입니다. 你现在是真的我的老婆吗?라고 하는 게 입에 더 붙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는 어순이 없어요. 어순 내비게이션에 따르면 부사 다음에 동사. 근데 실은 비동사이기 때문에 真的 부사 진짜
입니까도 되지만 是真的我的老婆吗不行 你现在真的是我的老婆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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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因为我不可相信 내가 믿을 수가 없어서 물어보는 건데 아, 你哭的就是这样 그랬구나 你现在真的是我的老婆吗 라고 질문하는 거고요 이것도 세번 읽고 넘어갈게요 原来如此啊 你现在真的是我的老婆吗 原来如此 你现在真的是我的老婆吗 原来如此 你现在真的是我的老婆吗 是呀, 是啊, 하나씩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是, 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연음으로. 그럼, 그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서. 是, 아, 不行. 是啊, 是呀, 是啦, 都可以.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自然点. 是啊, 现在我明明, 밝을명이 두 개나 있죠? 밝게, 밝게, 분명히, 분명히. 是你的老婆啊. 你明明是我的老公. 나는, 明明是 틀림없이 틀림없이 你的老婆 너의 와이프 你 너는 明明是 틀림없이 틀림없이 나의 老公 我的老公 老公은 남편을 부르는 말인데 되게 포멀하지는 않지만 뭐 서방 남편 뭐 신랑 이런 느낌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나의 틀림없는 여보야고 나는 너의 여보야지 요거는 짜증나니까 한 번만 읽을까요? 시작! 是啊 现在我明明是你的老婆 你明明是我的老公 你明明是我的朋友，我明明是你的朋友。 할 때, 나는 너의 친구, 너는 나의 친구. 우리는 이제 빼봐. 그래서 明明, 틀림없이 明明. 你明明是我的孩子，我明明是你的妈妈. 이렇게 쓸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남편도 是的. 그럼 자, 더자를 붙이는 이유는 그냥 是 하면 yes. 근데 是的, 그럼 yes sir 같은 약간 자연스러운 어감을 줄수 있고 경쾌한 느낌을 줘요. 是的, 그럼. 现在, 아, 今天就是, 오늘은, 就是, 바로, 我人生中, 내 인생 중, 最幸福的一天, 最는 최고 幸福, 행복도 행복한 一天. 오늘이 바로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야. 시작! 是的, 今天就是我人生中最幸福的一天. 시작! 是的, 今天就是我人生中最幸福的一天. 마지막, 是的, 今天就是我人生中最幸福的一天. 제일 행복한 하루야. 说什么呀? 说 말하다. 什么? 무엇을? 무슨 말하는 거야? 뭔 소리야? 说什么呀? 이후의日子, 앞으로의 날들, 会, 그럴 것이다. 更幸福. 자, 요거는 우리가 아까 복습할 때 미리 하고 온 거예요. 복습 겸 예습이었네요. 说什么呀? 이후의日子会更幸福呢? 그리고 여기 문장 끝에 있는 야라던가 너 같은 거는 어감을 자연스럽게 해주려고 넣는 건데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저걸 넣으면 어감이 더 부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내가 해보고 说什么呀? 이후의日子更幸福 너 이렇게 할 거면 그냥 과감하게 버리시고 요거를 연음으로 뭐라는 거야? 더 행복하지 이렇게 할수 있으면 연음으로 붙이시면 돼요. 说什么呀? 以后的日子会更幸福呢? 자, 누군가 이렇게 치면서 시작. 说什么呀? 以后的日子会更幸福呢? 제가 콧소리를 좀 넣어주셔야 돼요. 说什么呀? 说什么呀? 以后的日子会更幸福呢? 앞으로의 날들会更幸福, 더 행복할 텐데. 说什么呀? 以后的日子更幸福呢? 好, 뭐 후회 없어도 돼요. 以后的日子. 会更幸福,会幸福, 더 행복할 텐데 라고 얘기하고 이들의 대화가 끝났는데요. 요때 후회는 할줄 안다, 할것 같다, 할것 같다 추측이에요. 더 행복할 텐데, 아직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그럴 텐데 라고 쓴 거죠. 说什么呀? 好, 그러면 이제 요거를 문장으로 재구성해 볼게요. 에이, 结婚典礼, 结婚典礼, 근데 거기에서니까 在结婚典礼上, 你为什么 哭的那么厉害, 그렇게 펑펑 울었어. 아, 我一看到我妈哭, 忍不住掉眼泪. 可是这是啊, 幸福的眼泪呀, 嘿嘿. 原来这样, 고급지게는? 原来这样을 조금 고급지게 표현하면 그게 뭐라고요? 原来这样, 这太简单嘛. 如果, 另外一个表达办法就是原来这样, 还有一个表达办法呢? 또 다른 표현 방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原来如此啊, 你现在你就是你真的是我的老婆吗? 你真的是我的老婆吗? 진짜로입니까? 真的是我的老婆吗? 是啊,
我明明是你的老婆，你明明是我的老公。是呀，今天就是我人生中最幸福的一天。是呀，今天就是我人生中最幸福的一天。你说什么呀？以后的日子会更幸福呢。행복할 텐데 라는 의미로 너라고 발음해 줬어요. 약간 교태로운 느낌을 줄수 있어요. 说什么呀？以后的日子会更幸福呢。그리고 이거 여러분들의 숙제예요.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구성해 보시는 거는 꼭한 번씩 해 보시고요. DL이 왜 나왔더라? 무슨 DL이 있더라? 아, 졸업 DL이 있다 했고, 뭐, 개막 DL이 있다 했고, 그럼 폐막 DL이도 있겠네. 그럼 내 인생에 어떤 DL이가 있을 수 있지? 이렇게 해보시고, 울다는 쿠, 눈물 구멍 두 개에 월월! 개가 운다. 월월! 혹은,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리하이는 대단하다도 되지만, 아, 대단하다. 이렇게 이 꼬리를 한쪽만 들고도 쓸수 있어요. 여러분, 무즈는 예전에 배웠던 거고, 띠아오는 손으로 들고, 일시 요거 야 그리고 예레이 눈물 原来 如此 原来 这样 明明 人生中 最 幸福的 一天까지 문장 연결하시면 되고요. 以后的日子会更幸福 꼭 한번씩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요거 3개씩 다 체크 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이걸 뭐라고 하더라? 성혼 선언문 뭐 이런 거 중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얘는 제가 바이두에서 긁어온 거고요. 실제 제가 중국인 친구 결혼식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중국인 결혼식은 진짜 갈게못 되더라고요. 아침 7시 50분까지 오래요. 그래서 아침 7시 50분에 갔다가 1박 2일 동안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진짜 뭘 그렇게 결혼식을 성대하게 하나 했는데 그렇게 또 성대하게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냥 好像是下午 他们 举办 传统的婚礼 오전에는 举办 传统婚礼 오전에는 전통婚礼를 해요. 还有 下午 就是 吃午饭那个时候 去酒店 그 점심 먹을 때쯤 또 호텔에 가 그래서 또 호텔 1호 요 이거 大大的 大厅 就 무슨 강당 같은 데서 또어또 혼리를 해 약간 西方的 이렇게 서양 형식의 그래서 그거 너무너무 빡세더라고요 그게 아 유튜브에서 원어민이 한거 틀어줬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뭐 각자 써온 거막 읽고 막 이런 거 하는데 그때 이제 단골 멘트들 그러니까 모든 신랑 신부가 이거를 창작해가지고 쓸수 없으니까 바이두에다가 결혼식 때 뭐라고 해야 되냐고 물어봐서 그냥 많이들 쓰는 거다 긁어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돈도 많이 들긴 하겠지만 대신 중국은 약간 런칭 페이라고 해서 그 체면의 비용, 인정 비용을 많이 내기 때문에 사람들의 월급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축의금을 되게 많이 내요. 그런 문화예요. 그러니까 다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표현은 좀 그런가? 그냥 다 뽑는대요. 그냥 그런 거 많이 내니까. 사람들이 월급이 뭐 얼마 안 돼도 친구 결혼한다 그러면 돈 많이 내고 이런 게 약간 중국식 面子, 非常 重视 面子, 하여 他们 요거 런칭费, 인정의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쭉 한번 읽고만 넘어갈게요. 우리랑 별 상관없는 문장들이니까 그냥 우린 여기에서 몇 가지 표현들만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从 今天开始, 오늘부터 시작. 我只疼你一个人，我나는只언니疼是아프냐나도아프다니이거나는언니아프겠다너하나만나는이게무슨뜻일까？我疼你，我爱你하면되지。근데我爱你에는그애달픈마음이없대요。그래서我爱你는그냥적당한감동을줄수있지만我疼你라고해야나와외할머니의관계。막 애달픈 마음까지 줄수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오늘부터 나는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난 당신만을 당신으로 인해서만 아프겠습니다라는 느낌은 아니고 그건 약간 빅스비가 하는 말이고 당신만을 막 진정 아끼며 애달게 사랑하겠습니다인데 사실 저는 이 정도로 아직 사랑했던 것들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번역해야 제일 예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껏 생각한 게 아끼고예요. 근데 이런 거는 자식을 키우는 엄마들이 더 번역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을 볼 때의 마음은 아이가 아니라 덩이래요. 더 해주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들이 좀 번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我今天开始 오늘부터 저는 只疼你一个이 세상을 통틀어서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너 하나로 살겠다. 너 하나만 애달파 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아무데나 줄수 있잖아. 정말 식물에도 사랑을 줄수 있고, 뭐 강아지, 고양이한테도 아이는 줄수 있지만 덩은 안 주겠다. 근데 그거는 생각나면 얘기해 주세요.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그 덩한 기억은 살면서 이럴 기회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덩아이 이거는 제가 기회 부도어. 제가 기회 부도어. 그래서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감정인 것 같기도 해요. 어쩔 덩니 이거. 나는 정말 결국은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 또 다른 나처럼 사랑하겠어. 그리고 不会 그렇게 하지 않겠어. 네, 应该是 I 就是疼你 疼爱你. 我不会骗你. 난널 속이지 않을 거고 不会欺负你. 欺负는 뭔가 기만하지 않겠다. 당신을 속이고 欺负 막 업신여기고 欺负就是 한국말로 뭐가 제일 좋을까? 괴롭히지 않겠다. 힘들게 하지 않겠다. 아, 우리 싱싱님 거 좋다. 사무치게 사랑하는 거. 뼈에 사무치게 사랑하는 거. 그런 거 예쁘다. 그 결혼을 해본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 잘할 수 있지. 뭐, 不会 피했니? 不会 欺负你? 업신여기거나, 뭐뭐 하지 않겠다. 그리고, 永远觉得你最漂亮. 영어인이 생각하겠다. 네가 제일 예쁘다고. 네가 제일 예쁘다. 네가 제일 예쁘다. 다른 거뭐 내가 전지현을 보고 송혜교를 봐도 우리 와이프 제일 예쁘다. 내가 김수현을 보고 이종석을 봐도 네가 제일 멋있다. 我永远觉得你最帅.我永远觉得你最漂亮. 생각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在我的心里, 내 마음속에는 只 only 有你 너뿐이다. 라고 생각하겠다. 이게 그냥 결혼식 할때 의례적으로 하는 말들이래요. 다음날 되면 까먹겠지만.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타니의 말대로 쟤 可以 吗? 쟤不可以 쟤 怎么可以呀? 이거 어떻게 가능해? 오늘 당장 뭐 어디 신혼여행 가는 비행기에서도 당장 예쁜 애가 눈에 들어올 텐데 쟤또不可以다 근데 여기다 그렇게 솔직하게 할수 없잖아. 오늘부터 나는 당신도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을 속일 때도 있겠지만 뭐 업신여기거나 하는 나를 좀 줄이겠습니다. 당신이 제일 예쁘다고 말은 하겠습니다. 제 마음속엔 당신뿐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예쁘게 미화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읽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我从今天开始，我只疼你一个人。 我不会骗你，不会欺负你。 永远觉得你最漂亮，在我的心里只有你，只有你一个人。 짜증나니까 뒤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얘네들이 하는 말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하객으로 갔어. 我们是 客人. 那 客人要说什么? 우린 이게 중요해. 이걸로 가야 되는데 이걸로 가니까 우린 손님으로 갔어. 그 봉투에 적어야 돼. 그 봉투에 뭐라고 적을 거냐면 百年好合라고 적으시면 돼요. 글자 쉬워서 적으실 수 있어요. 네 글자, 百年好合. 100년 동안 好合. 잘 합하세요. 100년 동안 잘 합하세요. 百年好合. 百年好合. 진짜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게 내 남편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百年好合, 100년 해로하세요. 百年好合, 신혼快乐, 幸福美满. 신혼快乐, 행복한 신혼 되세요. 幸福, 행복이 매 아름답고 만꽉 차길 바랍니다. 세개다 기억하세요. 세 개. 그 百年好合, 신혼快乐, 幸福美满이라고 그 봉투에 적어주시면 돼요. 幸福美满. 幸福美满. 흰 봉투는 안 됩니다. 흰 봉투는 누구 죽었을 때. 요거는 결혼할 때는 빨간 봉투예요. 이렇게 빨갛게 주셔야 돼요. 百年好合幸福快乐. 신혼快乐幸福美满.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100페이지님이 쓰신 거는 100년 동안 百年好合. 이거 뭘 마시는 거 이해가 안 되고 好合. 글자 좀 보고 적어라. 신혼 남의 결혼식인데 100년 동안 마시게 맛있다. 100년 동안 好合 이런 거. 이렇게 써가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일기는 길기만 길지 어렵지도 않은데요. 혹시 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끊어왔어요. 여러분들도 따라 끊으시면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从现在开始我们一起写一下那个日记. 신혼남의 日记를 한번 甜甜蜜蜜的 달콤달콤한 일기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게 나왔는데요. 经过是 뭐뭐를 경과하여,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예요. 经过这段时间, 그 헤어져 있는 시간할 때 했던 건데요. 经过는 경과하여, 뭐뭐를 통하여, 뭐뭐를 시간을 보내면서, 千자는 백천만 할때그 천,
그리고 신은 신나면 할때 신, 천신 왕쿠, 천신만고. 들어본 적 있나? 천신만고. 너무 옛날 사람 같나? 이렇게 사자성어를 평소에 막 즐겨 쓰지 않지만 천신만고라는 말 정도는 좀 들을 일이 있지 않나요? 천신만고 끝에 맞아요. 찐구어니까 뭐뭐를 겪으면서 겪고 나서 칠시왕쿠를 겪고 워먼 우리는 종위 드디어 지어훈러. 찐구어 칠시왕쿠 워먼 종위 지어훈러. 然后 到了 신혼旅行地 그리고 신혼旅行 여행地 여행지에 왔습니다. 대략적으로 한자 몇개 알면 해석은 다할수 있어요. 친구와 칠시왕쿠 워먼 종위 지어훈러. 然后到了 신혼旅行地에 왔다. 그리고 그 뒷글자는 아주 아주 어렵긴 하지만 그냥 워 내가 这个 女人 내가 이 여인을 그 뭐겠어요? 내가 이 여인을 했어. 내가 이 여인을 취했어. 우리도 그녀를 취했어. 내가 그녀를 취했다. 가졌다. 내가 그녀를 데리고 왔어. 내가 그녀를 신부로 삼았어. 워 취러 내가 취했어. 这个 女人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맞았어. 今天是个 오늘은 난왕더 난 어려울 난왕 잊어버릴 왕 잊어버리면 부장님이 왕왕 짖죠. 그래서 잊어버릴 왕 그러면 난왕이니까 잊기가 어려워 어렵게 잊는 즉 잊을 수 없는 잊기 어려운 日子 날이다. 今天是个难忘的日子 오늘은 정말 잊을 수가 없는 날이야. 오늘도 까먹으면 내가 인간도 아니지. 그래서 두 줄만 다시 읽어볼게요. 经过千辛万苦我们终于结婚了然后到了新婚旅行地 我娶了这个女人，今天是个难忘的日子。突然，突然 자주 나오네요. 突然是 갑자기.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돌연, 돌연 갑자기. 샹 생각하는 건데, 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요렇게 하는 게 지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 샹, 생각이 나면 샹치. 이해되세요? 자, 그냥 생각을 저렇게 그냥 가만히 하면 나도 보고 싶어. 我想你. 워샹 내 생각에 라는 뜻인데요. 생각이 하고 나면 샹치예요. 치가 일어날 기자니까 샹치.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생각났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보통 생각이 나면 생각났다 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맞아요. 생각났다 생각이 일어났다 투란 샹치러 이치엔 예전에 허타 그녀랑 짜이치 더 르즈. 이때 그녀는 백하예요. 다른 여자면 안 돼요. 그럼 쓰레기. 투란 샹치러 이치엔 허타 짜이치 더 르즈. 딴 여자 생각하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백하 씨랑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가 생각났다. 쯔샹 저스트 뭐뭐 같이 이양 똑같이 타 쇼더 이양. 우리 백하 씨가 말한 이때 타도 백하 씨예요. 다른 여자면 안 되는 날이에요. 쯔샹 타 쇼더 이양. 우리 백하 씨가 말한 것처럼 이후 앞으로 짜이치더 르즈 함께하는 날 호에이 그렇겠지? 깡 싱푸겠지? 我觉得 내 생각에 世上 이 세상 시상천지에 주웨이美好的 아름답고 좋은 3个字 세 글자는 주스 저스트 짜이치 짜이치 함께하는 거 아닐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쭉 읽는 동한 번만 읽을 테니까 여러분 번역 한번 해주세요. 经过千辛万苦我们终于结婚了然后到了新婚旅行地我娶了这个女人今天是难忘的日子 突然想起了以前和他在一起的日子，就像他说的一样，以后在一起的日子会更幸福吧。我觉得世上最最美好的三个字就是在一起。 천신만고 끝에 우리는 드디어 결혼했다. 신혼 여행지에 도착했다.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다니 오늘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다. 갑자기 생각났다. 예전에 그녀와 함께한 날들이 그녀가 말한 것처럼 앞으로 함께하는 날이 더 행복하겠지? 내 생각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글자, 함께함. 요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딱히 웃긴 게 없네요. 나중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나중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웃기려고 방송하는 건 아니니까. 아쉽네요. 자, 그리고 중요한 단어, 찐꾸어, 첸시왕쿠. 여기 앞에 붙여놨어요. 해석하실 때 이용하시라고. 그리고 백하의 일기 한번 써볼게요. 백하가 일기를 씁니다. 아빠, 엄마,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나의 친구들, 나 남편이 생겼어요. 사실 나 울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엄마가 울어가지고 나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행복의 눈물일까요? 앞으로의 날들 더 행복하겠죠? 행복할래요.
참, 우리 드디어 여행 가요. 그렇게 여행을 안 가더라고요. 외박은 안 된다며. 드디어 여행 가요. 그 여행이 신혼여행일 줄은 몰랐는데. 신혼여행. 아빠, 엄마, 빠빠, 마마, 형제, 자매, 쇽디, 지에메이, 그리고 친구들, 나 남편이가 생겼어요. 빠마, 쇽디, 지에메이, 워요, 라꽁라. 워요, 라꽁라. 나 남편이 생겼어요. 워요, 아이랄라. 워요, 라꽁라. 아빠 분께 가장 완벽합니다. 빠빠 마마 쇽디 지엠에이 하여 벙여만 워요 라꽁라. 그리고 사실 나 울고 싶지 않았는데 사실 기실은 워요 라꽁라. 사실 나 울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가 울어가지고 저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더 쉽게 만들어볼게. 아까 했던 거 너무 문장이 길었으니까. 사실 나 울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진짜 안 울, 쿨하게 하고 싶었는데 지수 워붓이 않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어마어마쿠 아마 울어가지고 나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빠 마마 쇼미제메 하여 벙여만 워요 라공라 치스 워붓이 않쿠. 근데 치스 워붓이 않쿠까지 너무 좋고요. 자 근데 엄마가 울어가지고 어마쿠나 소이 워 忍不住쿠 저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워마쿠 워이忍不住. 是，其实我不想哭，因为我妈哭，我也忍不住啊。这是행복의눈물일까요？아까는행복의눈물이야라고했고이번에는확신이없잖아。好，我妈妈哭，所以我忍不住哭。너무좋아해，다좋아다좋아해。我也忍不住좋고요，因为我妈哭。다음문장넘어갈까요？这是幸福的眼泪吗？그리고맞을까요? 아닐까요? 这是不是幸福的眼泪？这是幸福的眼泪，是不是啊？그럴까요？앞으로의 날들은 더 행복하겠죠? 이후의 일자, 이후의 日子, 会更幸福吧？以后的日子会更幸福吧？나는꼭 행복할 거야요. 행복할 거야요. 라고 하려면 나 행복할래요. 라고 하려면 어떻게 조동사를 붙이면 그 느낌을 살릴 수 있을까요? 这是幸福的眼泪吗？这是幸福的眼泪吗？以后的日子会幸福吗？我一定要幸福，맞아요，一定要幸福。저는반드시행복할거야요。아그리고요，맞았다，对了，아맞다，对了，우리드디어여행가요。그렇게여행을안가더라고요이남자가。以后的日子我会更幸福吗？是是是是，我一定要幸福，행복해질거예요。哦，对了。我们终于去旅行，新婚旅行。我们终于去旅行，新婚旅行。맞아요，신혼여행은근데신혼미요라고는잘안썼던것같아요。또是신혼旅行，或者是蜜月，미월여행，蜜月。아니면신혼旅行，네，신혼旅行，갑니다라고쓰시면되고요。지금부터는예를베리에이션을 해가지고 우리들만의 문장으로 만들어 볼 건데 우리가 그동안 백화와 민호를 너무 신경 쓰고 얘네들 따라 피곤하게 왔다 갔다 하느라 잊고 지낸 사람이 있어요. 我们 一段时间就没有想起他，잘못 떠올려줬어요. 그리고 忘了，差点忘了，잊어버릴 뻔 했거든요. 那就是지혜. 그래서 지혜가 일기를 썼어요. 지혜도 일기를 써요. 그래서 지혜 씨가 많은 일들을 겪고 저것들 둘은 결혼을 했어요. 오늘은 참 특별한 날이에요. 돌연 생각이 나네요. 제가 저것들을 소개해줬던 그날이요. 제 생각에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세 글자는 축의금? 그래서 제 지혜의 일기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글자가 좀 작으니까 요거를 키워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오만만칸칸. 好. 자, 그러면. 새끼 낳쳤어, 새끼. 经过 뒤에는 千辛万苦도 올수 있지만 그냥 아주 쉽게 经过很多事儿 이렇게 쓰면 돼요. 자, 经过는 겪었다, 很多事儿 많은 일들을 겪고 찢지고 볶고 뭐 중간에 몇번 헤어지고 했었더니 뭐 여행을 가니 안 가니 했었더니 저것들이 我们 다음은 저것들이 终于 드디어 结婚了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对于我来说今天是个难忘的日子，因为我们特别的날이에요。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突然我想起我给他们介绍对方是상대방的那天，저것들 소개해 줬던 그날 생각나네요. 我觉得，제 생각엔 말이에요. 是想，
세상에서 시상천지에 쭈웨이 꾸두 더 가장 외로운 싼 것즈 가장 외로운 세 글자 就是 저스트 쨔홍바오 축의금 내는 거 쨔홍바오는 축의금을 내다라는 뜻이고요 홍바오는 빨간 봉투 그 축의금 뭐 상여금 꽁돈 전부 다 축의금 홍바오라고 쓸수 있어요 기쁜 일이 있을 때 받는 돈 그러면 우리 찌미님처럼 빠르게 한번 써보시고 혹은 말해보시고 읽어보고 끝낼게요. 시작. 经过很多事，我们终啊，他们终于结对不起，他们终于结婚了。今天是难忘的日子，我突然想起， 我给他们介绍对方的那天。 我为什么？那为什么？我觉得世上最孤独的三个字就是交红包。我觉得世上最孤独的三个字就是交红包。好的，你们写的又快又准。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럼 지혜 얘기를 써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준비해볼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찾아서 요 내용을 준비해보았어요. 결혼식 얘기 재미없잖아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 얘기를 준비해봤어요.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이거 있잖아요. 이게 보통 우리가 퇴사할 때 이거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많은 일들이 겪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도남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저 드디어 때마쳤어요. 오늘은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앞으로의 날들은 더 행복하겠죠? 제 생각에 이 시상천지 제일로 아름다운 시 글자는 안 출근, 출근 안 하는 거. 맞아요. 빠이빠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经过很多事儿, 我终于 辞职了，辞职 자주 나왔으니까 지금 좀 알고 계시겠죠? 辞职了，今天是个难忘的日子。 오늘은 是个难忘的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以后的日子 앞으로의 날들 会更幸福吧？ 제가 더 행복할 수 있겠죠? 我觉得 제 생각에 世상 시상천지 最好的三个字 제일 좋은 아니면 最美好的 가장 아름다운 三个字 세 글자는 就是 不上班，안 출근。那你们觉得呢？这世上最好的、最美好的三个字是什么？你们觉得这世上最最最最美好的三个字是什么呢？或者最不好听的三个字，或者是最孤独的三个字，都没关系。你们，想什么就说什么吧。생각나는대로얘기해보세요。经过很多事儿，我终于辞职了。今天，哎。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今天是个难忘的日子 对对对 好像是你打错了没事 요 킹키미님 쓴건 아까 지혜 일기인 것 같고 요 다음 거는 퇴사 일기 그래서 아 是是是 你就放暑假就是对大学生来说最甜美的一个三个字 是吧 经过很多事儿我终于辞职了今天是个难忘的日子 오타 맞네요 이거 以后的日子会更幸福吧 我觉得这世上最美好的三个字就是不想搬。这是我写的嘛？那你们写的呢？여러분들도하나써보세요이렇게이게되게공부가많이되는데아까어떤분의일기모모님의일기를읽다가이런글을봤어요我不好的是韩语还是汉语장모잘이렇게하다가현타가올때가많대요근데 내가 못하는 게 중국어일까, 한국어일까,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극공감하는 게 제가 이렇게 한국어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잘 써요. 대부분 잘 틀리지 않고 아주 소소한 오타가 있을 뿐 문장 만들고 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으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한글 문장 작문을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니라 훈련이 아직 되지 않아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문장을 그대로 놓고 이게 소재가 퇴사면 이번에는 뭐 하여튼 이 많은 일들을 겪고 제가 취업을 했어요.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앞으로 날들도 행복하겠죠? 제 생각에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세 글자는 找工作 뭐 취업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봐도 되고 그러니까 너무 근사한 문장 남을 웃길 수 있는 문장을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만 만족하는 문장을 쓰려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좋은 문장 만드실 수 있거든요. 창의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만 만족하는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내 중국어 수준이 이만큼인데 막 누구를 웃기고 싶어 해. 그리고 되게 세련되고 싶어 하고 되게 센스 있고 싶어 해. 지금 우리의 수준으로는 세련될 수 없고요. 웃길 수 없고요. 센스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요거를 그대로 활용해서 가장 좋은 문장은 누구의 도움 받지 않고
사산을 보지 않고 친구와 맞아 욕심을 내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국어가 아닌데 어떻게 배운 지 6개월, 7개월 만에 막 한국어처럼 유창한 문장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들이 말하는 방식도 알수 없는데. 그냥 이걸 그대로 사용해서 단어 한 5개 정도 만드는 거예요. 막 5개 정도만 교체하는 거예요. 经过很多事儿，我终于找工作了。今天是个难忘的日子，以后的日子会更幸福吧。 我觉得世上最好的三个字就是找工作 뭐 이런 거 쓰시면 돼요. 맞아, 한국어로도 못 웃기는데 중국어로 웃기는 거는 진짜 좀 아니지. 그건 약간 만용 같은 거지. 그래서 웃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 스스로를 만족하게 让自己满意，让自己 有个感觉到个成就感 자기 스스로에게 상징감을 줄수 있는 문장을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이 속박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잘 떠나실 수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할게요. 그리고 숙제해 드릴게요. 今天的作业呢? 오늘도 이게 웃기려고 하지 않았고요. 오늘은, 今天我写的是,就是我发挥我的想象力, 상상력, 하여, 这就是我们所有人的希望, 우리 모두의 희망사항이에요. 这我所有人的希望. 我们一起写一下吧. 우여곡절 끝에 2층 코로나가 드디어 끝났다를 이렇게 표현해요. 우여곡절 끝에 2층이 종이 산취러. 오늘은 잊을 수 없는 날이다. 난 영원히 잊을 수 없다. 갑자기 생각난다. 우리가 함께 밥 먹고 마음껏 수다 떨던 그 평범한 날들. 예전에 나는 미처 몰랐다. 이러한 날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앞으로의 날들은 행복하겠지? 내 생각에 세상에서 가장 감사한 세 글자는 함께함인 것 같다. 이때 CC 쓰시면 안 되기 때문에 간시에를 써놓은 거고요. 요거 잘 활용해서 새로운 문장으로 만든 다음에 코로나의 소멸을 같이 기다려보면 될것 같아요. 마샤마 이제 그거 끝날 테니까. 우여곡절 끝에 이칭 저 산취라 종이 산취라 쓰라. 이렇게 일기도 써보시고 이만큼 왔네요. 我们的汉语。 到这里，여기까지왔네요。好的，今天我说到这里，여기까지진행하고요。今天就印象深的是什么？我좀기억에남는게있나요？맞아요，이제그런날이왔네요。네，함께함。근데만약에세상에서아름다운세글자가짜이치가아니라다른좋은게떠올랐다면그걸써주셔도괜찮아요。만약에짜이치가뭐가소중해？뭐다른거。 더 멋진 게 생각났으면 한번 넣어보세요.